기록적인 호남 폭설은 차가운 북서풍이 서해를 지날 때 생긴 많은 눈구름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눈구름이 만들어지는 생생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양석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과 제주에 폭설이 쏟아지던 지난 17일, 제주 서쪽 바다입니다. 마치 노천탕을 연상시킬 정도의 수증기가 바다에서 피어오릅니다. KBS 영상통신원이 어선에서 촬영한 수증기 상승 현상은 이날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이때 해수면의 온도는 15도. 당시 위성 사진입니다. 엄청난 양의 눈구름대가 호남과 제주 지역 상공을 뒤덮고 있습니다. 수증기가 1,500m 상공에 차갑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로 빨려 올라가면서 강한 눈구름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3주간 계속해서 만들어진 눈구름대로 한라산에선 2m 이상의 눈이 내렸고 호남 지역에서도 기상 관측 사상 최대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바다 수증기가 상승하는 현장을 촬영하기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양석현입니다. 지구를 지배하는 것은 순전히 바다의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다는 세계 각곳의 날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바다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구름이 된 다음 폭풍우를 일으킨다. 그래서 육지를 흠뻑 적시는 큰 비를 내리게 된다.